나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미식타임. 작년 추석 온 가족 다 모여 밥을 먹는데 사촌 동생이 뜬금없이 나 학교 때려칠 거야. 앞으로 오로지 음악의 길만 걸을 테니까 말리지 마요. 이랬다가 어머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너 미쳤어? 야 김민수 너 이제 집에 가서 얘기해. 아니 나한테 기대하지 마. 나 이미 자퇴서도 써놨다고. 어머 다들 그만해. 야 민수야 네 마음 잘 안다. 저기 우리 재영이처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전교 꼴등인데 학교는 싫겠지. 그래도 임마 졸업은 해야지. 아이고 민수 애비야 얘 그만 잡아라. 아이고 이게 다 민수 할애비 고집을 제가 다 물려받아 그런 거 아니냐.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지. 아이고 영감 이럴 거면 나도 데려가요. 아이고 추석날 아침부터 밥상머리 아주 싸해졌네요. 이번 명절엔 제발 정치, 종교, 주식, 부동산 그리고 성적표와 저택이 금지요. 일주일 중 가장 힘들다는 수요일 힘든 오늘을 기다리게 만드는 반전 매력의 내 남자를 소개합니다. 자 웃음 코드 잘 맞는 고향 친구들처럼 편한 내 남자. 자 우리 용주 씨부터 자신의 소개 그냥 하세요. 해봐요. 자. 안녕하세요. 24시간 편의점처럼 늘 편한 남자 이용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일 많이 힘들었죠. 우리 보고 잠깐 잊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볼게. 반가워 안녕 김혜준이에요. 안녕하세요. 최파타의 유일한 비호감 코미디언 김인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뇌 속의 램수면처럼 편안한 남자 브레인 정재영입니다. 이게 낫네. 이제 앞으로 소개는 각자 각자 하는 걸로. 네. 아, 작가들이 쓰는 게 한계가 있지. 네. 아, 식상하고. 네. 아니 식상하지 않네요. 아주 신선한 네 분의 소개였습니다. 예. 자 9211님이 자 돈 제일 많은 분이 소개해 주세요. 기다리는 미식타임. 네 분 오늘은 바둑알 룩인가요? 너무 귀엽네요. 곧 피식타임 고정 100일이시던데 시간 정말 빠릅니다. 와. 벌써요? 아니 이런 걸 왜 따지지? 9211님이? 진짜 팬이신가 봐. 진짜 그 세고 계시는 게. 팬분들은 저희가 안 세도 이런 걸 다 세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야 팬이죠 뭐. 그러니까요. 예. 근데 곧 아직 100일이 아니구나. 곧. 시간 진짜 빠르네요. 벌써 100일이 됐다는 거야? 벌써 진짜 한 거라고는 와서 그냥 수다만 몇 번 떨었을 뿐인데 벌써 100일이 흘렀다니 노래도 못 듣고 네. 그러니까. 노래를 못 들었어요. 노래도 못 듣고 그게 법에 걸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FM에서 좀 이렇게 뮤직도 나오고 토크가 있는데 계속 토크 그리고 또 토크 또 토크 자 우리 최난희 씨 문자는 제일 그래도 잘생겼다 하시는 분이 네 피식 그대들 웃을 일이 많지 않은 생활 속에 수요일 이 시간을 기다리게 해주시고 웃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피식 타임 흥해라. 흥해라.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혜준 씨는 네. 오늘 옷이 너무 부티나네요. 이거 팬분께서 또 보내주신 건데요. 조금 전에도 굉장히 옷 얘기가 많았어요. 약간 미국색 짓네요. 네. 어떤 거요? 그래서 아까 이 핏이 좀 괜찮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남는 핏 있잖아요. 예예. 네, 한번 살짝 일어나고 진짜로 어떤 느낌? 어깨가 진짜 떡 벌어졌어. 든든하잖아요. 떡발이가 좋아요. 진짜로. 오히려 소개팅 때 이런 옷을 입어야 돼. V넥 말고. 갑자기 그 입고 있었던 그러니까 아니 그 V넥 때문에 이렇게. 괜찮죠? 예예. 이게 예쁘네. 그래도 잊지 않고 평소에 입던 하늘색 티셔츠는 안에 입고 왔습니다. 이거 한 8년 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그만 좀 입어라. 그것 때문에 더 포인트가 딱 돼. 살짝 보이는 거. 저는 일부러 포인트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아시는 분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민수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옷 좋아하시죠? 저도 좀 알 것 같아요. 민수 씨가 저랑 옷 얘기를 할 때는 아예 차단을 하더라고. 화정 누나가 괜찮다고 하니까 바로. 왜냐면 할 얘기는 많은데 그 혜준이 형 옷이 대부분 팬들한테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유일하게 저희 재영이랑 혜준 씨는
그 옷을 쇼핑을 안 해요. 본인이 아, 쇼핑, 네. 본인이 사지를 않아요. 그 아,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이제 옷들을 되게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예, 네, 열심히 또 입고 있죠. 전 진짜 너무 좋습니다. 팬분들의 아, 코디가. 아, 재영 씨도 안 사요? 아, 뭐 몇 개는 사는데 저는 혜준이 형만큼 많이 선물이 오진 않아가지고 뭐 몇 개는 사는데. 지금 이 셔츠는? 요건 그냥 산 거죠. 아, 좀 넉넉한 걸 사지. 여기가 넉넉한. 조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커졌어요. 진짜 여기 딱 맞아요. 90 아니에요? 아니, 제가 몸이 좀 커져가지고 예, 점점 예. 커지고 있어요. 정직하다고. 소매가 앞으로 이렇게 주름이 많이 가니까. 네. 예. 그렇네요. 아, 그렇게 입어야 되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예, 그렇게 펴 저기 어깨를 좀 피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지영 씨는 아, 그래도 내가 여자한테 제일 인기가 있다. 아, 제가 너튜브에서 피식타임 분들이 나오신 메타 코미디 클럽을 진짜 재밌게 보긴 했는데요. 근데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스탠딩 개그 원래 이런 건가요? 제가 본 게 스탠딩 개그 맞나요? 스탠딩 개그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메타 코미디 클럽 나 본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죠. 8명이 나와서 객석에 8명 앉아가지고 네. 그래, 맞아요. 그래. 저희 소속사 회사에서 메타코미디에서 하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우참 이런 그런 건데 재미난 컨텐츠. 아, 우리 브레인님 스탠딩 개그 뭐 뭡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름은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하는 건 스탠드업 코미디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빙자해서 어떻게든 웃겨보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스탠딩한테는 일어서서 하는 개그 아니에요? 앉아서 하는 개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영상 보시면은 앞에는 봤어요. 앞에 토크를 하는데 뒤에는 한 명씩 나와서 이제 나와서 코미디를 해요. 예. 서서. 그러니까 그 좀 짜증나서 웃길 때가 있던데. 어떤 느낌이 짜증이 났었죠? 좀 약간 맞아 킹받기에서 맞아. 요즘 코드가 또 킹받는 거라. 그치? 네. 봐, 내가 제대로 봤잖아요. 항상 저희 걸 다 모니터. 어떻게든 네. 웃기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맞습니다. 예. 짜내죠.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 브레인 네 재영 씨가 소개해주세요. B-R-A-I-N 네, 오늘의 주제는요 슬기로운 명절 생활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의 시작이죠. 오랜만에 가족 친척들도 만나 갈비, 잡채, 토란국, 산적, 육전 등등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거고 모처럼 고향 친구들과 약속을 잡은 분들도 많겠지만 의외로 당직 근무를 한다든가 소개팅, 여행 등 특별한 명절 계획을 세운 분들도 있겠죠.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내실지 또 명절마다 찾아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재미있는 사연에는 선물도 드리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혜준 씨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이번 추석 잘 넘기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이제 다이어트가 끝나가지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굉장히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유지어터. 네, 그치, 사실은 유지해야지. 이제 명절 때가 가장 살찌기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첫날부터 운동과 함께 닭가슴살을 함께 좀 섭취하려고 합니다. 닭가슴살 전. 닭가슴살 전. 너무 좋죠. 그 정도는 괜찮죠. 닭전. 네. 그러니까. 그 오늘 이제 명절 풍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명절 때 꼭 저런 애들이 하나씩 있어. 아. 온 가족이 전 부치고 갈비찜 하는데 혼자 방에 들어가서 다이어트 하겠다고 아이고. 안 먹고 아이고. 이러다가 식구들 다 설거지 끝냈을 때 부엌에서 터진다고. 서서 먹어요. 서서. 세상에 방에서 기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서서 육전을 그대로 먹고 있어. 먹을 때 안 먹고. 먹을 때 먹어야 돼. 어쩌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됐나요. 네 분은 추석 음식 중에 가장 먹고 싶은 거? 뭐, 네, 뭐가 있을까요? 집, 우리 집엔 꼭 이거 한다. 뭐. 저는 이게 생선을 엄청 좋아하는데. 아, 전. 생선도 저. 일단 동태전 너무 좋고 그리고 큰 조기 구운 거 있잖아요. 저 그거 너무 좋아요, 진짜. 전 그게 너무 먹고 싶어요. 그렇구나. 저는 그 갈비인데 갈비가 이제 그 살코기와 비계 비율이 더 많아야 돼. 입에 들어왔을 때 그냥 막 기름이 입 안에 잔뜩 입술까지 다 묻히고 립스틱 바른 것처럼. 그렇지, 완전히 모이스처, 완전 오일리하게 그냥, 그냥 기름이 그냥 쭉 흐르는 그렇죠. 거. 추석 때 유지어터 하신다는. 아니 상상해봤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우리 민수. 저는 소고기 묵국이.
향기가 어울린다. 그게 예. 잘 안 먹다가 맞아, 그렇게 맛있어요 그날이. 아 진짜. 나도 소고기 되게 좋아해. 고급지죠 좀. 아 예. 어디 막 막 기름 흐르면서 갈비 같은 거 먹다 보면 기름 흐른다 이렇게 턱 밑으로. 그렇죠 무조건이에요. 예.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따끔해서 먹어야 맛있어. 담백하게 소고기 묶고 아 거기에 밥 싹 말아 먹거나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밥두국 묶고 보면서 김 하나 딱 먹으면 아 세상에 예. 맞아 저 거기 젓갈 얼른 젓갈 아 무슨 젓갈 무슨 젓갈이에요 창란젓 낙지젓 창란젓갈 낙지젓갈이 식감이 좋지 가져가잖아 또 뭐 소프트하게 명란젓갈 역시 역시 최여정이 맛있는 타입인가요 최여정이는 뭐 저는 저희 어머니가 나물류를 엄청 잘하시는데 나물도 뭐 나물 진짜 종류별로 시금시나물, 콩나물, 뭐 그 무나물도 하시고 뭐 제가 이름도 모르는 나물들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 그날 이제 먹다 보면은 여러분 그 소고기 무국 같은 거 먹 이게 한 숟가락씩 해서 네. 그 나물들 하나씩 해가지고 비벼서 참기름 싹 해가지고 슥슥슥슥 비벼 먹으면은 예. 먹어본 집이네. 네, 맞아. 그게 나물이 아주. 굉장히 또 하이라이트예요. 네. 2300님이 저 방금 라디오 켰는데 오늘 주제 음식인가요? 음식 사연 보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슬기로운 명절 생활인데 사실 명절 때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 이제 뭐 이렇게 친지들 모이니까 끝에 좀 싸움이 나는 경우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또 다 터야지 대화가 있다는 거니까 꼭 너무 다 텄다고 해가지고 막 우리 집은 왜 그래 이럴 필요도 없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레퍼토리가 이제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 아, 그렇죠. 종교 얘기하면 안 되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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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취업했냐 안 했냐 살쪘냐 안 했냐 뭐. 요즘은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어떤 그 명절 에티켓을 이제는 그쵸. 진짜 막 1년에 한 번만 작은아버지가 야 넌 결혼 안 하냐? 뭐 이런 거 같으면 분위기 쎄해지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약주 한 잔 드시고 그 땅을 네 작은 아버지가 팔지만 않았어도. 아~ 야, 그 얘기 나오면은 바로 해산해야 돼요. 네. 진짜로. 언제나 싸울 때가 레퍼토리가 똑같아. 그런 뉴스야 진짜로. 큰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아, 네. 그때부터는. 그때부터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아, 됐고 저 화투 나 가져와봐. 그게 속편해. 어떻습니까? 그 네 분들의 집안 풍경은? 저는 그 명절에 경주를 가요. 그래서 그 저희 아버지 고향이 경주라서. 근데 거기는 이제 대부분 요즘에는 근데 오히려 서울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야 결혼 얘기하면 안 된다. 그치? 이런 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예, 예, 예. 근데 경주는 아직까지 닿지 않았어요. 어. 분명히 인터넷이 터질 텐데요. TV밖에 안 돼요. 거기는 활발하군요. 여전합니다. 우리 민수 결혼하라고 막 그래요? 결혼도 얘기하고요. 제 사촌형은 고등학교 때부터 탈모가 있었는데요. 예.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나이가 40이거든요. 20년째 탈모 얘기를 듣고 있어요. 택수야 머리 좀 심어라. 이름에 그렇게 얘기해요? 아, 뭐 어때 사촌형인데 너무 갑자기 탈민아웃 하는 거 아니야? 김택수 형 탈민아웃을 이렇게 맞아 요즘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이제 탈모 때문에 많이 고생하니까 그러니까. 아, 뭐 어디가 맞아요. 좋다 뭐 심으면 감쪽 같다 그렇죠 아 그래도 안 된다 뭐 일단 검은 콩을 먹어라 검은 콩 25년째 먹고 있다 뭐 막 그러죠 백수호가 좋다 뭐 하는 얘기들 서로 약도 추천해 주시고 뭐 대구에 가면 예, 예, 어디 예. 용한 한의원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막 네. 맞아요 또 우리 저희는 사실은 뭐 가족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약간 좀 아흔이신데도 약간 예. 신세대세요. 그래서 빨리 먹고 빨리 집에 가자. 그러니까 빨리 가. 너 가. 이거 불편하게 하지 마. 다 가. 그러면 할머니가 그거 안 해주세요? 아 이거 지금 조금 더 먹어. 아 이거 괜찮아. 이건 더 먹어도 돼. 이건 먹어도 살 안 쪄. 이거 안 하세요? 아 그건 할머니 항상 얘기해 줘. 저 만나자마자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여기 연예인이 꼴이 좋아야지. 꼴 뭐 다 좋아하는데. 살이 너무 쪘다 이러면서 밥 먹지 마 이래놓고 밥을 제가 다 남기면은 고기를 얹어주세요. 예. 이건 왜요? 그러면 이건 영양이야. 영양. 할머니가 주는 건 살 안 쪄. 보통 이제 엄마나 할머니들은 무조건 얼굴 반쪽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부어가도 아우 얼굴이 반쪽이야. 맞아요. 막 먹이고 이러는데 그래도 꼬리 좋아야 된다 하면서 저희 할머니는 영양은 맞아요. 항상 모니터를 하시거든요. 예. 너 왜 살이 쪘다 이러면 연예인이 그러면 안 돼. 사람들한테 사랑 못 받다. 그리고 다시 고기를 또 얹어주세요. 예. 이건 영양이야. 힘이 나야지. 야 근데 진짜 용정이 반 지금 반쪽이면은 큰일 나요. 많이 큰일 나죠 진짜.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혜준 씨는. 네. 저희는 사실 이제는 부모님들끼리 다 말씀을 하셔서 친척분들을 말씀하셔서 대부분 이제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각자의 집에서 서로 보내기로 말씀을 하셨고. 가설쯤은 또. 네. 옛날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는 이제 그 화투를 이렇게 가족분들이 치시잖아요. 저는 항상 그 옆에서 그 심부름을 하며 흔히 얘기하는 구전을 받았죠. 맞아.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아, 땡카스. 과일 좀 가져와. 그러면 갔다 오면은 이제 잔돈 이제 네, 받아서 바로 오락실로 갔어. 오락실로. 네.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재미가 있었지. 그럼요. 네. 우리 재영 씨는요? 저희는 예전에 이제 대구로 갔었는데 요즘에 이제 저희 그냥 집에서 저희끼리만 모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약간 그게 있어요. 가족들끼리 저희가 지금 다 따로 살고 있는데 모이면은 이 어떤 아주 그 큰 세계 대전이 벌어집니다. 뭐요? 뭔가 이제 각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레퍼토리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서멀서멀 나오다가 한 번씩 또 아, 자자자 그래서 제가 용돈을 한 번씩 촥 뿌리면은 우리 재영이 진화가 되고 그렇지, 집에서 재영이가 제일 지금 기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안의 기둥이 어떻게 하다 돼가지고 제일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기둥을 맞아요. 세우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기둥이 많죠. 이제 수입이 좀 그러니까. 네네. 그럴 때 용돈으로 이렇게 중재하는 것도 되게 큰 평화입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그 윤활유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간의 윤활유는 흐르게 하는 정을 흐르게 하는. 그 평화를 돈만 한 게 없어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재영이가 그래서 뭐 요즘에는 돈을 어디서든 막 쓰더라고요. 막 아 그래요? 화장실 막 먼저 들어간다고 돈 주고 막 진짜로. 자기 막 배 아파 그래서 저 기다리려고 하는데 잠깐만 돈 주도 다 참으라고. 재영이가 돈을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직도 돈 내면서 화장실 그러면 이렇게 털어주고 막 유럽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5년밖에 안 돼가지고 자 박건희 씨가 네 추석 또 다가오는데 연애나 결혼 얘기 부담스러우면 살짝 돌려서 이상형 이런 주제는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또 아무에게나 이상형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좀 인기 연예인이 돼야 이상형을 물어보는데 우리 피식이들은 충분히 자격이 있죠. 당연해요. 커트라인 사쳐 넘겼네요. 자 그럼 가장 좀 복잡할 것 같아 우리 재영 씨. 복잡할 것 같아. 아, 이상형이요? 저는 사실 이상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착하고 귀엽고 이쁜 끝. 와, 네. 너무 짜증나는 진짜. 스타일이다. 진짜 욕 많이 먹게. 근데 과로가 있죠. 제 눈에 그냥.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막 너무 착하거나 너무 이쁘거나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면은 저는 오케이 오케이입니다. 러블리한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네. 근데 왜냐면 사람은 좋아요, 재영 씨를? 아까 여지껏 살아오면서 그 데이터가 있잖아. 그 앞에 왜 그 적도사가 왜 여지껏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적도사. 그런 게 있어.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은 나를 좀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라든가 아주 좋은 표현들이 많은데. 예민하시구나. 재영이가 그런 얘기. 제가 참 그런 거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예민하네. 여지껏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 어떤 삶이었다고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재영 씨는 러블리한 거예요. 러블리. 우리 민수는 또 재력이겠죠? 어때요? 이상형이. 제 이상형은 사주에 목이 많은 여자를 좋아. 왜? 목이 많으면 어떤데? 좀 늘 배울 게 좀 많고 그리고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 좀 그렇게 목이 없어 우리 민수가? 목이 뭐 많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민수는 여자를 만나면 항상 태어난 시간을 물어봐요. 진짜? 그리고 인스타 들어가서 생일 확인하고 화장실 들어가서 바로 거기 돌려보고 진짜 짜증나는 이것도 약간 비즈니스 파트너 보듯이 만나네. 그러니까 근데 농담이고 뭐 그거보다는 저는 진짜 배울 수 있는 여자를 되게 좋아해요. 네. 거짓말하지 마요. 저번에 섹시한 여자라면서요. 맞아. 뭐 배울 수 있는 여자야. 타투 타투 있는 여자. 섹시한 여자 나름 배울 게 있겠지. 그렇지. 그리고 또 공중파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사주에 목이 많은 여자. 근데 그러면 진짜 너무 사랑하는데 궁합이 안 좋다면은 그냥 가차없이 떠나겠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경주 쪽에서 오셔가지고 왜냐면 어르신들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사주 믿습니다. 선비의 고장에서 와가지고 그래. 김영남 회장이네요. 그래 왜 믿으면 안 돼. 그래 중요할 수 있어. 중요할 수 있어. 우리 혜준 씨 궁금해요. 저는 진짜로 조금 얘기하는 거가 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대화가 무조건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냥. 아 대화가 되는 되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개그 코드도 좀 맞아야 되고 네. 좀 진지한 얘기 이렇게 할 때 그게 되게 재밌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 그전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신나는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차분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진지한 얘기도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잘 나오지? 이런 사람이 그건 좀 오래 만나봐야겠다. 그러니까 대화를 좀 많이 해보면 좀 그럼 좋죠.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사귀는 경우가 많네요.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렇죠.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경우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이런 사람은 그냥 한눈에 터져버린 사랑이 없어. 좀 자연스러워. 그렇죠. 그렇죠. 네. 터져버리다가도 뭐 말이 안 나오면 아, 다시 이렇게 되는 사이니까. 자, 우리 저는 뭐 식상할 수 있는데 저 진짜 착한 사람 좋아해요. 착한 사람 그냥 심성이 고운. 진짜로 이렇게 되게 착한 분들 좋아해서서. 저 빼고 다 이미지 관리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진짜 저는 이거 예전부터 얘기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줘요. 사실 보잖아요. 아 할아버지 목사님이셔 신앙 있는 사람. 네, 신앙이 있으신 분이랑 사진 안 보고 관상을 봐요. 나랑 닮은 사람 좋아해. 나랑 약간 몽골령. 동양. 피디님 노래 한곡 들을까요? 그래도 FM인데 예. 한번 듣고 예 노래 듣고 우리 이사돈 씨가 그냥 연예인으로 이상형을 찍어주십시오. 알아듣기 쉽게 요거는 4부에서 조곤조곤 한번 따져볼게요. 이야 노래 좋은 노래네요. 저는 뭐 일도 관심이 없는데 우리 또 피식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또 예 자 임키 야 진짜 여기서뿐이 안 나와. 임키의 PS I love you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잠도 조금 먹어서 전우주도 필요 없어 화져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점의 파워 최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오늘 피식타임의 주제는 슬기로운 명절 생활입니다. 아, 이사도 씨가 그냥 연예인으로 이상형을 찍어주십시오. 알아듣기 쉽게. 아, 이것도 살짝 좀. 이렇게까지 가니까 약간 진짜로 명절에 그 큰 집 온 것 같네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맞아. 저는 근데 그 예전에 제 드라마 최근에 빠졌었던 거 있잖아요. 재영 씨랑 저랑 굉장히 그 거기 나오셨던 그 주인공 여자 다미 씨. 김다미 씨. 김다미 씨. 저는 그 드라마를 보고 너무 와, 너무 매력있죠. 진짜 정말 대단한 매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래. 네. 그럼 두 분은 김다미 씨? 아니요. 그건 영만. 혜준이고 네. 재영 씨. 저는 사실 이제 예전에는 김연아 씨였는데 그렇지. 네. 요즘에는 또 약간 바뀌어가지고 좀 아이돌 분들이 조금 약간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누구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한 게 그냥 다 뭔가 블랙핑크 분이나 뭐 뉴진스나 뭐 이런 분들 요즘 그쵸.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다 러블리하시니까. 네네네. 예. 민수 씨 조심스럽게 뭐 그냥 뭐 이상형이 없네요. 사주를 먼저 봐야 되니까. 예. 그러네요. 예. 예. 근데 뭐 저번에 그 실제로 또 만나 뵙지만 그 카리나 씨가 아 에스파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 아 맞아. 예. 에스파. 그럼 뭐 목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카리나님이라면은 목이 있어요? 제 집에 나무를 한 개 키우면 될 것 같아요. 나무를 심겠다. 예, 나무를 심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용주 씨는 저는 그분이 좋아요. 최하정 씨. 제가 회식 자리인가요, 여기? 아니 진짜로 명절에서 갑자기 회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용주가 그럴 수 있지. 뒤에 야유가 들리네. 아, 나이 빼고 뒤에서 지금 갑자기 근데 PD님이 뒷목을 잡으시는 갑자기 외바지 소리가 들리셨어. 그러니까 뭐 저랑 겹쳐요? 경쟁해 나가서 아, 왜 최하정 씨 같은 분이 좋아요? 아 근데 진짜로 이게 저희가 이게 라디오 하면서 중간중 쉬는 시간 때도 막 또 안 멈추고 썰 나누잖아요. 한 100일 정도 났는데 너무 이게 뭐라지
재밌어요. 너무, 맞아, 너무 이 대화가 너무 재밌고 예. 막 그리고 그 저번 주 그 누나의 그 안목이 엄청나더라고요. 그치. 그런 것도 있고 아시는 예. 것도 많고 일단은 같이 다니면은 아, 맛있는 거는 아, 정말 예.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외모적으로는 외모적으로 외모적으로 너무 세련됐죠. 예. 저도 저는 이제 코디 좀 받고 싶어요. 예. 뭐 할 말 없어요? 덧붙일 말 없어요? 아, 제가 할 말을 하고 예. 계신데 2020님께서 예. 정치적이다 진짜. 그러니까 명절이 아닌데도 여기 와서 활동을 열심히 하죠. 용주가 정치적일 필요가 없어. 이미 위치가. 아. 그렇잖아. 아. 나한테 뭐 잘 보일 이유도 없고. 예. 이건 진심인 진짜다. 거지. 그래. 어, 맞아 맞아 진짜. 혜준이 이렇게 눈 똑바로 뜰래? 아니야, 진짜. 진짜다. 네, 아, 정말이다. 정말이다. 저희가 진짜 어, 진짜다. 중간 중간에 얼마나 행복한 대화를 그치, 많이 그치. 하나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용주 형이 정치하면 진짜 잘하겠네요. 뭐, 미안하다 얘. 머리 올려. 진심이니까 진심이니까. 어, 항상 네. 진심으로 하니까. 자 알았습니다. 자 1004님이 지난 명절에 차례상을 우리 댕댕이가 건드리는 바람에 초토화되고 난리난 적이 있는데 아이고. 그래서 이번엔 댕댕이가 없는 삼촌네 가서 차례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이제 차례상 같은 거 할 때 준이가 자꾸 거기 이제 산적 같은 거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기웃기웃 예 기웃기웃 하고 막 이러는데. 그쵸. 그게 잘못하면 그냥 우르르 뭐 되겠어. 아, 네. 그치? 근데 저 보리도 있잖아요, 보리. 네, 저도 이제 반려견 보리가 네. 있는데 보리는 진짜 정말로 신기한 게 어, 그 사람 음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만 안 돼 하면 절대 건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물어 뜯어 놓거나 이런 것도 거의 어. 없어요. 아, 진짜? 네, 약간 좀 어, 저희 집에도 마일로라고 그 푸들이 있는데 네. 그 마일로는 먹고 있으면 저희 책상이 좀 높아요. 예. 먹고 있으면 그 허벅지까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박박박박 아. 긁으면서 예. 약간 이제 고깃집에서 파인애플 파시는 분들처럼 예. 와가지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아. 음식 좀 달라고. 그렇지. 그게 너무 되니까. 너무 귀여워 그게. 어. 먹어야 되니까. 어, 네. 우리 준이는 진짜. 버릇이 없어가지고 안돼 하면 막 귀뚱으로도 안 돼. 아, 이렇게 먹는구나. 어, 아니 그러니까 자꾸 달래고 막 그러죠. 근데 아, 이제 그쵸. 아예 안 주면 괜찮은데 한 번 주면 끝까지 우리가 먹을 때까지 줘야 되니까. 맞아요. 아이고 댕댕이가 없는 삼촌네 가서 지내는군요. 6111님이 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늘 같은 얘기만 하시잖아요. 우리 할머니도 아이고 민수 네가 말이야 5살 때까지는 네가 아빠 껌딱지라서 내가 너 한번 안으려고 하면 아주 난리를 쳤다. 아이고 내가 그때 너 발에 맞아 한 달 내내 멍이 들었다니까. 아이고 아이고 주는군 자식 어찌나 힘이 세지. 저 지금 40살인데 아직도 5살 이전 얘기를 할머니께 들어요. 어릴 땐 좀 지겹다 싶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수십만 번만 더 들어도 되니까 할머니 오래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야, 맞아, 진짜로 맞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할머니는 은근슬쩍 아주 힘이 셌다는 거를 맞아요, 아니,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야 어린애한테 맞았는데 내가 아주 여기 기부스를 할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유 진짜. 저희 저희도 저도 이제. 집에 가면은 단골 레파토리가 있어요. 제가 되게 우량아로 태어났는데 5kg 대로 태어났어요. 어,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가 몇 개 있어요. 그 뭐 제가 어떤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못 하겠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부산에서 이동을 했는데 그때 그러시면 안 됐지만 아버지가 구급차가 너무 느리니까 아버지 차에 그 삐뽀삐뽀 돌아가는 사이렌 있잖아요. 그거를 꼽아놓고서 옛날에 투캅스처럼 본인이 직접 운전을 갔다. 급하니까. 이 얘기를 저희 집에서 처음 명절 때만 되면은 그 얘기를 해요. 네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 어? 삐뽀삐뽀 해가지고 부산시내에서 탄 거야. 근데 이거를 저도 37인데 거의 이제 한 100번 넘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치. 태어나자마자 5kg는 진짜. 그래서 형 태어나자마자 바로 유치원 입학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슬기로운 생활 많이 받아가지고. 아니, 그 정도면 석가모니 아니에요? 바뀔 거세요. 나지영 씨가. 네, 저는 명절 연휴에 전 부칠 때 시어머니랑 맥주 한 캔씩 마시면서 부칩니다. 오. 부치면서 먹는 저는 아시죠? 최고의 안주 캔 맥주 한 캔 스트레스 좀 풀려요. 야, 이거 너무 좋겠다. 아,
저는 저는 진짜 그 자리에서 먹어야. 그치. 어머니랑 진짜 자주 붙였는데 예. 진짜 와 그 그거 있죠. 왜 여러 개 꼽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산적이라고 하나요? 산적. 아, 꼬치꼬치죠. 예, 꼬치죠. 예. 아 그거를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네. 그냥 아직 요리를 안 했는데 맛살 같은 거 하나씩 주워 먹어가지고 그것만 없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시어머니랑 맥주 한 캔씩 마시면서 전부치면 야, 야 너무 사이좋으시다. 너무 금방금방 일하는데 진짜 금방금방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 진짜 남자들의 로망 아니에요? 오, 시어머니랑 그러네. 잘 지내고 그치. 아, 그렇죠.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사실 전부치는 게 우리 미수는 뭐, 생각이 지금 많은가 봐. 나는 아 남자들 로망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 뜨끈한 전에 시원한 맥주 말하는 줄 알았더니 시어머니랑 아, 잘 아, 지내고 고부 갈등 없네. 그렇죠. 화목한 가장 어, 친하게 지내는. 어, 그럼 친하게 지내는. 또 민수 이상형이 저 어머니 잘 어머니랑 관계 좋은 여자. 네, 효심 깊은. 네. 진짜.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뭐 민수 여러모로 뭐 훌륭하지만. 그 자기의 그 이상형 할 때 뭐 사주에 목이 많아야 되고 배울 게 많아야 되고 또 뭐 잘 지내야 되고 네. 뭐 매력 있어야 되고 거의 그 재벌가 그 며느리 이렇게 할 때 그런 수준이어가지고 어. 거기다가 어머니까지 잘 지내야 돼. 심사도 모아야 그러니까. 되고 어머니 심사인당이랑 결혼해야겠지. 예. 아니 라디오 나가면 장가 못 갈 것 같아. 근데 진짜 민수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너무나 뭔가 를 생각할 때도 디테일하고 명확해. 명확해. 진짜로 취향이 되게 뭐든지 딱 명확하잖아요. 디테일한 게 아니고 몇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아니 그게 옷 살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야 그거 당하는. 그래서 민수 옆 머리 옆에 이렇게 손대면 뜨끈뜨끈해. 계속 돌아가가지고 계속 컴퓨터처럼 계속 돌아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먹잖아요. 그러면 먹을 때 그냥 뭐 라면 먹고 싶다 뭐 이런 정도잖아요. 픽을 하면. 근데 저번에 민수가 뭐라더라. 뭐 옹심이가 먹고 싶다 그랬나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그냥 생각한 건데 디테일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그치. 그랬었나요? 진짜로. 자 7558님이 저희 집이 큰 집이라 명절이면 친척들이 다 모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명절에 잔소리하는 어르신들이 꼭 계시잖아요. 네 지금 결혼 안 하고 그러고 있을 거야. 더 늦으면 너 결혼 못해. 맞다 결혼해야 돈을 모은다니까. 어떻게 만나는 여자는 있고 그리고 내 승진은 했고. 이런 질문에 지쳤던 저 어느 해인가는 폭발하고 말았죠. 아, 그만들지 마세요. 요즘 집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돈이 있어야 결혼하죠. 그리고 저 승진은 제 능력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제가 못나서 그래요. 이러면 그냥 초토화야. 이러면 진짜. 예. 근데 진짜 되게 울컥하게 했다. 모든 친척들이 나한테 저렇게 하면은. 그치. 아유, 진짜로. 아니 사실 저도 그 저희 다 느꼈겠지만 저희가 그 개그맨 지망생 시절에 진짜 명절 때 가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만 포기하고 그냥 취업해라. 그치. 기술 배워라. 그냥 여기 보면 뭐 있단다. 얘기해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렇게 대놓고는 안 했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너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어른들은 걱정이 되니까 너무 맞아요. 힘든 걸 아니까. 맞아. 지금은 뭐 완전히 뭐 다들 친척분들이 보러 오시겠네요. 아니 뭐 같이 밖에 식사하다가 알아보시면은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굳이 말을 더 걷네요. 예. 아 얘를 알아요? 아 얘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진짜. 이걸 꼭 그래서 몇 마디를 더 안 찍어서 예. 자기가 사진 내가 찍어드릴게요. 그리고 아유 나는 얘가 그렇게 유명한 줄 모르겠던데. 알아요? 주변에도 많이 알아봐요. 다 들으라고. 저는 사실 저렇게 이렇게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망생 때 저는 명절 때 그래서 항상 알았어요. 아예 아팠어. 몸이 먼저 항상 아파. 몸이 돼가지고 얘한테 말도 좀 걸기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을 만들면 저런 얘기 진짜 안 시켜.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연기를 거기다 써먹었구나. 안방에 아니 그 어떤 집은 아예 야야 그 큰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냥 방에 있어. 엄마가 식혜랑 전 넣어줄게. 교도소처럼. 교도소처럼 사식 넣어줄게. 나갔다 그래. 근데 이제 조카가 그분 이 영유야 안녕이야 열어줘. 아유 그 방문 여는 거 아니야. 그 방문 여는 거 아니야. 그 방문을 여지 마시오. 봉인된 사람처럼. 아 그래 그런 게 많이 힘들었겠네. 그렇죠. 예. 자 김수희 씨가.
갑자기 작년 추석 때 썰이 생각나네요. 우리 언니 추석 연휴 직전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연휴 내내 울고불고 난리쳐서 언니 위로해줬거든요. 심지어 언니 구남친 집까지 같이 찾아갔다니까요. 근데 그리고 세 달 뒤 다음에 설에 결혼한다고 다른 남자 데려왔어요. 해피스기네요. 그래. 참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보면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맞아요.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그때는 그냥 울고 불고 맞아요. 야, 근데 진짜 이게 가족들끼리 참 우애가 좋은 게 그러네. 언니 구남친 집까지 같이 찾아가 준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 여동생이라 가능했던 거 같아요. 진짜 우애가 너무 좋네요. 남동생이면 때리거나 그치 그렇죠. 저희 다 남자 형제거든요. 다. 그래서 이게 좀 공감이 잘 안 돼요. 이게 왜 뭐 우리 다 그럼 그러지 않아? 남자 형제들은 어떻게 해줘? 그냥 관심이 없고 그냥 울으면 뭐 울었냐? 서로 그리고 우는 모습을 잘 안 보여줘. 안 보여주지. 이런 것 때문에 보여주죠. 힘든 모습을 형제들끼리는 절대 안 보여줘요. 그렇죠. 맞아요. 아, 이건 자매니까 진짜 이렇게 맞아요. 해줄 거야. 근데 얼마나 언니가 막 힘들고 그러면 그래 언니야 그 앞에까진 가보자. 내가 같이 가줄게 뭐 이런 거 하는 맞아, 거야. 맞아 같이 가줄게가 있어. 아유 진짜 좋네. 8436님이 이번 추석엔 축구 선수가 꾸민 초등학생 아들이랑 함께 생애 첫 K리그 직관하러 갑니다. 오 예매권도 생각보다 안 비싸서 너무 좋았어요. K리그 화이팅! 화이팅! 야 또 우리나라 축구 또 구경하러 가시는군요. 아들이랑 이렇게 보러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빠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로망이잖아요. 그치, 사실 로망이지. 자기 아들이랑 아들의 취미를 같이 가는 거 맞아. 진짜 너무 저는 나중에 아들이 만약에 생긴다면은 그 e스포츠를 직관하러 가고 싶어요. 그 이제 게임 그 경기하는 거를 같이 보러 가가지고 또,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들이 원치 않는데도요. 아빠가 나고 싶은데 아빠. 근데 제가 이 이야기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 스탠크래프트 나왔을 때 저랑 같이 제 친구들을 데리고 PC방에 데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같이 껴서 같이 멋지게. 게임을 했었어요. 진짜로. 근데 아버지랑 게임하면 일부러 져줘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하나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의 나름의 그냥 게임을 하셨고 그 혼자서 컴퓨터랑 하시고 저희끼리 했는데 그래도 너무 그게 그냥 기분이 좋은 그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앞에서도 우리 아빠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아빠다라는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았던 거죠. 멋있으시다. 그래. 그래서 똑같이. 아빠가 지금은 우리 재영 씨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아, 그렇죠. 예. 근데 약간 아버지께서 좀 재밌으신 게 저 개그맨 됐을 때 어머니랑 형은 뭐 야, 됐구나. 재영아 됐구나 했는데 아버지는 축하한다. 싫으셨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버지 이제 경상도 분이시라 가지고 약간 무뚝뚝한 면이 좀 있는데.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어렸을 때는 또 그렇게 추억이지 추억 진짜. 맞아. 자, 주영화 씨 아니 뭐였지? 아, 2480님이 우리 할아버지는 명절에 내려갈 때마다 어떻게 쌍꺼풀 수술할 생각은 없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작 저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할아버지가 자꾸 물어보시니까 고민이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질문 너무 독특하죠? 진짜 재밌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 대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재영아 눈이랑 코만 좀 할까? 너무 미안했나 봐. 뭔가 뭔지 모르게 너무 미안했나 봐. 아니 근데 전혀 흔들림 없으셨어요? 저요? 예. 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자존감이 그 높아서 사춘기 때 워낙 그런 걸 많이 겪어가지고 이제 외모에 대한 어떤 그런 슬픔이라는 걸 많이 겪어서 딱 대학교 갈 때쯤에는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정말. 예,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냥. 예. 살짝 집으면 어떨까요? 속삭함으로 살짝 집으면.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예. 구독자분들이 댓글에 지금도 아 재영 씨 눈썹 문신을 하면 좀 좋겠는데라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지금. 살짝 집으면 살짝만 그러니까 쌍꺼풀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집으면 안쪽으로 이렇게 네. 한번 아, 그렇구나.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도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매력있어요. 재영 씨가 그래서 복잡한 거야. 아니 여러 생각이 네. 자 광고 듣고요. 김수린 씨가 브레인 매력남 복잡한 남자 재영씨 지금도 충분히 잘생겼어요. 쌍꺼풀 없어서 오히려 좋아 라고. 그럼요 180에 무쌍이면 어우
아니, 너무 멋있다. 우리 재영 씨가 이제 180의 무쌍이면 네. 대한민국 여자분들 80% 이상이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죠. 무쌍 좋아하잖아. 그렇죠. 무쌍 굉장히 180도 좋아하고. 180도 좋아하고. 그렇죠. 그렇죠. 똑똑하고 재밌고. 이래서 민수처럼 사람을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 같아요. 임민정 씨가 재영 씨 코는 진짜 재물이 들어오는 거다. 일도 안 세. 일도 안 세. 예. 진짜 묘한 진짜. 얼굴이에요. 이게 재물이 들어오는 거. 재물이 들어오는 거. 일도 안 센데. 일도 안 세. 아니 많이 벌면 뭐해? 어떤 사람 줄줄줄줄 세는 줄. 많이 벌면 뭐해? 내 돈이 아닌데. 근데 우리 재영이는 일도 안 세. 예. 자 8232님이 저는 지금 빠른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가는 길인데 네 분의 수다 들으니까 벌써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고향이 온 기분이에요.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너무 웃기네요.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피식타임 네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영업 좀 해. 네, 네. 진짜 많이 많이. 파리사미님 처음 들으신 비기너야. 그렇죠. 계속 예. 계속해서 해주고 예. 저 재영 씨 얼굴이 보면 볼수록 또 팔 게 많으니까 다음 주에도 또 재영의 다른 신체 부위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볼게요. 꼭 들으러 오세요. 자, 네 분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보름달만 안 되면 돼. 너무 먹어서 보름달이 둥둥 네. 떠 있으면 안 되고. 자, 끝곡으로 뭐 드릴까요? 아, 이승기 싸이의 아버지 들으면서 아~ 인사하죠. 예, 예, 예. 너무 좋다. 아. 이 노래 살짝 살짝 가슴 뜨거워. 맞아요. 예. 아,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또. 그러니까. 가사가 너무 좋다. 네 분 다음 주 수요일 날 뵐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내세요. 잘 보내세요. 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아가지 가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